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결혼 초부터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도 그 와중에 애는 3명 놓고, 그때부터 제가 안 수련단체에 좋았는데 애를 왜 낳는 다른 분들이랑 저한테 다 그런 얘기 다 하거든요. 단골들을 시작해서 한 10여 년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또저 혼자도 다른 분을 통해서 공부도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엄청 아팠어요. 한기. 근데 이 정법 공부를 작년 4월 달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그게 정리가 다 되면서 작년 이제 동안거를 처음 제가 본문장에 갔거든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지금 했는데 우리 남편이 처음 동안거를 갈때 되게 좋아하면서 그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가 이제 종착역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가슴이 찡하면서 막, 그렇게 될것 같다면서 그래갖고 이제 보면 동안거 기간에 또올 구정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우리 남편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동안거 끝에부터 남편이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든지 퇴근할 때든지 자기가 자기가 앉아 그러고 갔다 오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오늘 되게 수고 많았지 하면서 이리 오라면서 근데 아, 서인은 떠나야 되겠다. 그냥 좋은 게. 제가 되게 그런 게 아니 좀 자기는 되게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이렇게 안 살아봐서 난 이게 너무 어색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느냐면. 왜 남편이 끌어안는데 나가면서 딱딱 등도 두드려주고 하는데 왜 내가 안 좋으냐면 이념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이건 갖춰우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면서 갖춰우진다?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후천 시대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다 갈라진다. 아, 이건 무서운 겁니다. 부부도 갈라지고, 직장 동료도 갈라지고, 친구도 갈라지고, 형제도 갈라지고, 전부 다 갈라져요. 부모와 자식도 갈라져. 대화가 안 통하면. 인자는 소통 시대입니다.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갖춰져. 소통이 되면,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인제부터. 이때까지 이 사회에 친구라고 있었느냐? 친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선천시대는 친구 한 명이 있을 수 없는 시대다. 근데 우리는 친구 하나 사귀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다. 이것도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회를 하면서 계속 수천 년, 수만 년을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런데 친구는 언제 사귀느냐? 인자 내가 우리가 지식 사회가 다 되고 나서 인자 소통이 이루어질 때 친구가 된다. 우리 인간은 친구 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너는 천상에 가서도 떨어지지 않아요. 친구는 하느님도 갈라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부부가 나중에 통하면 친구가 됩니다. 하늘도 갈라놓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부부가 만났다 그러죠? 인연이 만난 거지, 너희들은 아직 부부가 안 됐어요. 인연이 만나갖고 자식도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부부가 안된 것이다. 우리는 이걸 잘못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걸 내가 잘못 지금 가르쳐 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든지, 이건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안 되면 부부가 아니에요. 너는 아직까지 인연은 주어가 있지만 언제 갈라질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너희들은 서로가 마음을 닫을 수 있고, 서로가 말이 안 통할 수 있고, 이래서 싸울 수 있고, 내가 섭섭할 수 있고, 요런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너거는 일심동체가 돼요. 여기 부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심동체는 어떻게까지 기준을 잡으면 되냐? 너희들이 70%가 통할 때 일심동체예요. 100% 통해야 일심동체 부부가 아니고 70%까지는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고 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70%가 되면 통하는 게 돼요. 이게 일심동체라고 한다. 근데 70%부터 1% 1%는 쌓아나가는 거예요. 70%가 될 때까지는 노력하는 거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연으로 만났다고 부부가 돼버리지 않는다. 부부는 인연으로 만나서 너희들이 무난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심동체가 될 때 부부라고 하는 거다. 부부가 되고 나면 하느님도 너희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 자연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것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인연을 줬지만 너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서로가 통하면 가족이 돼요. 근데 인연을 줬는데 서로가 안 통해. 그러면 가족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인연을 줬는데 안 통해. 그러면 친구가 안 된 거예요. 인연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인연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거예요. 왜 자연이 인연을 어떻게 맺어주냐? 빚쟁이끼리 만나게 해줘요. 그래, 만날 때는 눈에 콩가풀을 조금 씌가 만나게 해줘. 빚쟁이가 빚쟁이라 하고 오면 좋아하겠어요? 이게 뭔가 콩가풀을 씌워갖고 서로 좋아할 이 끈덕지를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해줘. 인연은.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속에서 이제 빚을 갚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준 게 있으니까 빚이 갚아지고 노력한 게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고 친구고 부부고 똑같은 겁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노력 안 하고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편이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요새 보니까 엄청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좋아. 막 좋아 죽겠어. 왜? 우리 어머니 가시게 해준 것도 니 덕에 갔고. 이게 크게 어렵지 않고 갔고. 뭔가가 이제 네가 공부를 하니까 뭔가가 하나씩 처단이 되니까 기운이 지금 탁한 게 없어지니까 뭐 마누라 좋아 죽겠는 게라 요새. 근데 마누라는 안 좋아. 왜? 말이 안 통해가. 이익하는 것도 징그러운 기라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손대면요. 손대면 손 털어요. 말이 안 통하면. 에? 우리가 요 경험들 많이 했을 건데. 우리가 같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침대에서 같이 누워갖고 자 같이 자고 이렇게 나놓고 난 좀 말이 딱 꼬이잖아요. 막 등뒤가 살붙으면 네. 아니 털어 뿐단 말이 털어. 뭔가 대기 이제 말이 뒤한테 꼬여버렸잖아요. 대임은 소름 끼쳐요. 몸소리 쳐. 그게 사람이야.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말이 통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말이 꼬여버리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이게 요것이 이제 딱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은 소통이 안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소통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줄 테니까 남편한테 내를 그래 좋아할 때 그때 내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을 내가 싫어할 때는 값이 없으니까 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남편이 내를 좋아할 때는 내가 값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여보 내가 저 소원이 하나 있어 그래. 어? 소원이. 소원이 뭔데? 요 당신이 요걸 한 강의를 에? 본문을 요거 한 30개만 좀 하면 찾아가 들어봐줘. 당신이 좋아하는 제목을 찾아서 30개만 들어보고 내하고 이야기 좀 해줘. 요 딱 부탁을 한번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해서 들어주면 그때는 기다려보는 거지. 기다려보면 알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줘. 끌어안아주면 밀어버려. 아니 밀고 싶으니까 밀어라는 거예요. 밀고 싶은 걸 참지 말라는 거지. 왜? 내가 부탁을 했는 것도 안 들어주니까 그때는 내가 끌어안는 거 싫어요. 그럼 밀어버란 말이에요. 밀어보고 그 참 아니 부탁이가 하면 그 못 들어줘 나를 그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30개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하면 알았다고 이러고 이제 들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 놔두고 다 듣고 와갖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끌어안으면 얼른 안겨줘요. 아니 돼 그게 돼 남편이 내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내가 안겨진다니까. 그때는 안 끼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진짜 안 끼가 되나 이제 사지 말고. 아 사람이 되는 대로 해야지 되는 대로. 그게 그거 한번 딱 실험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30개 내가 좀 다 듣고 이야기 좀 하고 나면 그때는 좋아갖고 이러면 그냥 이래 해주게 된다니까. 그래갖고 이제부터 우리는 좋아지고 인접도 갖춰지고 이래 갖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죠?